관측사상 역대급 가을 폭우에 전국에서 물에 잠기고 무너지고 또 땅에 꺼지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치고 더 이상의 피해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복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관련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는 좀 비가 그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전국적으로 침수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강풍에 의해서 뭐 전선이 탈락하는 등 어떤 여러 가지 재산 피해라든지 또 국민분들의 뭐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이재민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 복구라든지 또 이런 수습하는 기간이 상당히 또 길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 가을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경우가 사실 이례적이고 태풍이 오지 않는 한은 사실 이렇게 이만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어가지고요. 많은 피해들이 사실 곳곳에서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역별로 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부산에서는 도로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이유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뭐 일반적으로는 비가 많이 집중되는 경우에 뭐 이러한 우수들이 이제 지하로 유입되면서 지하의 이제 토양들을 휩쓸려 내려가면서 공극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공극에 의해서 이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지하 도로라든지 지하철 공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 이런 것들에서 지하 수리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 영향을 받아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번 부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지하철 공사의 연관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난 8월까지도 이 지하철 공사 주변 구간에서 싱크홀이 곳곳에서 발생했다라는 것도 이제 계속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싱크홀도 아마도 이제 그러한 연속성상에서 이런 가능성들은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비가 오는 것과 좀 지반이 약해지는 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비가 오게 되면 우수들이 이제 땅속으로 이렇게 지하수를 형성해서 흐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흐르는 과정에서 땅속에 있는 흙들을 같이 쓸려 내려가게 되면 그 공간이 이제 비어있는 상태, 저희는 공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쪽에서 계속 하중이 가해진다거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 혹은 또 이 공극 자체가 워낙 넓어져서 이미 이제 땅이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저앉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어지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오는 상황인 경우에 이런 싱크홀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보니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인데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타이어가 땅에 물리면서 좀 스르륵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고 할까요?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가시적으로는 도로 표면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하다거나 또 뒤틀린다거나 또 이렇게 금이 굉장히 많이 크랙이 가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로 표면이 이제 울퉁불퉁해져서 울룩불룩해지는 부분, 네. 또 움푹 파여 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차량이 지나갈 때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도로면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지거나요, 혹은 또 평상시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런 도로면인데 물이 갑자기 고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런 싱크홀 발생을 의심해 볼 수도 있거든요. 또 주변 정황 증거로는 조금 볼 수 있는 것들은 도로 가에 가로수나 가로등이 기울어져 있다거나 혹은 또 주행 중에 특정한 구간에서 소음이라든지 또 울리는 현상, 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 지역에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반 관련 문제, 그러니까 싱크홀이나 산사태 같은 부분들은 비가 그친 이후에도 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좀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0일, 21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물들이 이제 지하로 스며들면서 또 이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지하수로 형성해서 흘러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은 이제 비 온 이후에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가 그쳤다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생각하시기보다는 이후에 한 1, 2주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운행을 하시거나 또 보행을 하실 때 이러한 위험성들 혹은 또 전조 증상에 대해서 항상 예의 주시하
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해당 지역 분들이 좀 도로를 이동할 때 유념해서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경남 창원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시간당 104mm가 넘는 비가 물폭탄처럼 쏟아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는 잠시 피해 있다가 좀 비가 잠잠해지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게 좋은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우가 내리는 상황 자체라면 상당히 이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 네. 보행 중에도 여러 가지 안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또 이동하던 중에 급작스러운 침수가 발생해서 오히려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비가 오는 상황이라면 일단 이동하시기보다는 가까운 건물 실내 중에서도 지하나 1층보다는 높은 층 쪽으로 이동하셔서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비가 좀 잦아들기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운전 중이라면 차를 가급적이면 이제 인근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주차한 이후에 기다리시는 것들, 또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이동한다는 건 시야 확보도 안 되고 도로면의 상황도 또 그 뭐 주행 중에 이렇게 급작지원 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비가 오시면 멈추시고 기다리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너무 강한 비, 그러니까 봤을 때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비가 어느 정도 세기로 내릴 때인지 기준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시간당 100mm 이상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보다 적게 오면은 괜찮겠구나 싶지만요. 실제로 한 시간당 30mm 정도 비만 하더라도 눈앞에 거의 시야가 확보가 안 될 정도로 비가 그래요? 많이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평상시보다 빗줄기가 굉장히 굵다거나 혹은 또 비가 내리는데 바닥면에 물이 이제 배수가 되는 것보다 물이 이제 첨벙첨벙한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 비가 굉장히 너무 많이 오는구나 이럴 때는 이동하는 게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찬 비가 내릴 때는 잠시 피해 있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좀 거센 폭우가 내리다 보니 경남 김해에서 제2의 서초동 현자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수된 차량 위에서 고립된 남성의 사진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결국 구조는 됐다고 합니다만 좀 무리해서 대피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던 걸까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 오히려 무리해서 그 이제 이를테면 침수된 지역을 사실 헤치고 나오시는 것들 그런 과정에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미 이제 침수가 상당히 높은 수위로 진행된 상황, 이제 허리 이상으로 물이 찬 상황이라면 실제로 정상적인 이동 자체도 어렵고 또 침수된 바닥면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넘어진다거나 또 여러 가지 부상 발생 위험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침수된 지역에서 물이 이제 흐르는 상황이라면 물에 또 휩쓸릴 수도 있어서 더욱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침수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면 차량이라든지 또 인근에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막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차량 위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래서 빨리 뭐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요. 나왔을 때 물이 침수된 상황이 무릎보다 낮은 상황이다. 혹은 또 허리춤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빨리 대피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이 뭐 허리 이상으로 물이 차서 혹은 또 침수 지역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서 내가 어느 정도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빨리 침수된 지역을 벗어나기 어렵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 위쪽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시간을 지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구조를 요청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 있는 식당과 카페도 침수됐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비가 와서 수위가 높아지면 건물도 같이 상승하는 부유식 수상 구조물이었는데요. 1층 일부가 물에 잠겨서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기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이 수상 구조물을 물에 뜨게 하는 이 부력 장치라고 있는데요. 그쵸. 이 부력 장치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균형을 잃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일부의 1층의 일부 지역이 이제 침수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상 건물 한마디로 이제 배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하부에는 이런 플로팅 이래를 띄우기 위한 부유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유 시설 같은 경우는 혼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물을 뜨게 하는 장치들이 부착돼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띄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부 탈락을 해서 균형을 잃었다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손상이 돼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원인들은 지금 향후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고요. 비가 그쳐도 여전히 위험은 상존합니다. 하천 범람 그리고 산사태 또 땅 꺼짐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특히 또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면은 집 안에 감전사고 우려도 큰 상황인데 물에 잠겼던 집에 다시 들어가서 좀 정리를 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제 집이 이제 물에 찼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집 주인 또 거주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또 정리를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물에 젖었던 집이기 때문에 감전의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다시 잠겼던 집에 다시 들어갈 경우에 감전에 유의하시면 또 세대 내 차단기가 일단 내려져 있는지 혹시라도 전기가 통하는 상황에서 감전 위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 전기 안전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신 후에 다시 이제 전원을 켜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콘센트 같은 것들도 사실 물에 다 잠겼기 때문에 그쵸. 겉으로 보기엔 다 마른 것 같아도 그 내부까지 안 마를 수 있는 마르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마를 수 있는 시간을 좀 뭐 확보를 하신 이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집이 이제 노후화됐거나 평상시 균열들이 많았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구조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 안전에 대한 확인들 이런 것도 잘 받으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하거나 복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이런 수인성 감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도 좀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복구 작업이 본격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집중호우는 잦아질 텐데 이에 비해 또 현재 방제 기준이 낮거나 미흡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예, 지금과 같이 뭐 집중호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극한 호우 형태로 굉장히 이제 배들이 잦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의 방제 기준들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나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방제 기준을 지금 상향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우수관료의 교체라든지 또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뭐 10년, 20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비용도 굉장히 막대하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향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체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방제 기준을 상향한다고 하도 이상현상이 점점 더 이제 극한에서 어떤 재난 강도로 이어지는 경우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다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방제 기준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향이 나가되 평상시에 항상 침수에 대비하는 생활 습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침수 시에 뭐 행동 요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는 재난 정보 잘 확인하시고 생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이따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전화 연결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